무료로? 네, 안녕하세요. 프로 출국러 유소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, 그 중에서도 무료로 해외여행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. 지금까지 한 17개국 정도를 여행을 했는데요. 그 중에 대부분을 이제 브랜드나 관광청 같은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. 샌프란시스코, 덴버, 그리고 인도, 두바이, 필리핀 등등.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? 사실 학생이라는 신분이 시간은 많고 돈은 없잖아요. 저도 처음에는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홍콩에 다녀왔었거든요. 근데 대외활동을 이것저것 해보니까 꼭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서포터즈, 출사단, 원정대 등 주체마다 이름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것들을 통틀어서 편의상 원정대라고 하겠습니다. 이런 원정대는 매년 매월 되게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그걸 올릴 수 있는 채널이 있는 이제 블로거라던가 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선발되는 게 사실이죠. 그치만 블로그를 하지 않더라도 기회는 있다는 거, 정말 그 지원자의 사연이나 자기소개서만 보고 뽑는 것도 많다는 거, 물론 SNS를 활발히 하면은 그만큼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, 대학생 커뮤니티. 대학생을 주로 모집하는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스펙업이나 아웃캠퍼스 그리고 신국 같은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많이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어요. 두 번째, 투어 업체나 관광청 페이스북 페이지. 브랜드 특성상 대부분의 원정대 모집이 투어 업체나 관광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 해놓으면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고 싶은 나라나 이제 투어 업체 페이지를 팔로우 해놓고 이제 모집이 시작되면 바로바로 지원을 하거든요. 네. 세 번째,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. 친구들이 다 저한테 아니, 그런 거 어디서 찾냐? 이렇게 물어보곤 하거든요. 근데 경쟁률이 높아질까봐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. 저는 항상 그 초록색 검색창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데요. 원정대 띄고 모집, 뭐 여행 모집, 패키지 띄고 모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최신순과 제목 우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검색을 딱 하면은 이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원정대 소식들을 쫙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으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던 원정대에 지원할 수 있고요. 그 원정대에 낮은 경쟁률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. 엄청난 꿀팁이죠. 선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. 형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자기 자신을 어필하거나 혹은 자기 컨텐츠나 채널을 어필하는 거죠. 찾아보면은 지원서를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 블로그 글을 그냥 스크랩하는 응모 방식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블로그 방문자 수가 높거나 파워블로거 인증을 받은 사람을 대부분 선발하기 때문에 저는 잘 지원하진 않아요.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대외활동 지원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.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잘 스토리텔링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. 많은 분들이 나는 블로그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친구가 별로 없고 영상도 만들 줄 모르고 사진도 잘 찍을 줄 모르는데 하면서 지원을 망설이더라고요. 저도 물론 지금은 모든 SNS를 활용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없었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의 미치다 같은 큰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인의 카페에서 사진전을 연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추진되지 않더라도 지원자 열정만큼은 어필이 되겠죠? 컨텐츠 작성 능력 같은 경우에도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충분히 잘 나오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 자체가 그런 기술적인 걸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컷 편집 정도만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. 사실 제가 이 타이틀을 무료 해외여행이라고 잡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짜는 아니에요. 그 대가를 금액으로 지불하지 않을 뿐이지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홍보를 해주는 저의 그런 노동력으로 다녀오는 거니까요. 아, 나는 막 여행가서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런 거 못하겠던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. 여러분,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들을 여행해요. 지금까지 프로출국러 유소영이었습니다. 안녕. 삐치 안녕.